않는 기쁜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몇 위? 13위입니다, 여러분! 2014년 박근혜 때 40위권이었습니다. 기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한 것이 있습니다. 거시 경제 안정성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정보 통신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뽑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응원합니다! 검찰 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입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나치 괴벨스의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엔 의심되지만 반복하면 사실이 된다. 이 독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검찰! 언론이 무차별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퇴치해야 되겠죠? 저는 언론에 묻습니다. 권력 비판이 언론의 사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검찰은 비판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은 검찰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을 두 달 반 털고 또 털었던 언론 검찰이 언론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단 하나의 의혹 보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에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고 그럼 해당 언론사를 윤석열 총장이 고소하면 누가 수사합니까? 검사가 하죠. 검사가 검찰총장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위 메이저 언론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 쉴드치기에 바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KBS 사회부에 묻습니다. KBS엔 좋은 기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회부에 묻습니다. 김경록 PB 인터뷰 내용 검찰에 검증했다고 하셨죠? 그동안 검찰이 흘린 피의 사실들 검증한 적 있습니까? 답하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KBS 사회부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공정한지 절차에 맞는지 의심하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왜 언론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가혹한 것입니까, 여러분?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 묻습니다. 김경록 PB가 유시민과 인터뷰한 거 후회한다 보도하셨죠? 그 출처 되십시오. 출처가 어딥니까? 김경록 PB는 알릴레오에 인터뷰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다수 언론은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지금 최성해 총장은 어디 있습니까? 최성해 총장 거짓말은 대다수 언론들이 받아쓰기, 베껴쓰기, 또 받아쓰기 해놓고 최성해 총장 말이 거짓말이라는 뉴스 공장 보도는 왜 베껴쓰기, 받아쓰기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도 여러분이 이러고도 언론 사회부 기자들이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검찰과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손을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압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관련 검사는 국회의원 강기훈 씨는 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영혼을 몸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평범한 한 가족이 주식 사기단이 되고 착한 아이들이 나쁜 사람, 몹쓸 사람이 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조국 내가 조국 내에게 너무한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연민과 분노가 내가 조국이 될 수도 있다. 공포로 바뀌어서 우리가 촛불을 들을 때 대한민국 기자님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2009년 검찰과 언론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지도자를 마녀사냥해서 그를 우리가 잃을 때 대한민국 기자들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아직 젊은 기자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기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론개혁을 위하여. 첫째, 국회는 당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언론사는 언론사 전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개별 기자들이 기사 쓰고 개별 기자들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터 하실 때 개별 기자 누가 이런 기사를 이렇게 잘못 썼다 모니터에서 페북에 올리고 답을 구하십시오. 기자 이름을 콕 찍어주십시오. 다음으로 종편 보도 보시면 화나시죠? 네, 먼저 화 내십시오. 그런데 화만 내고 말면 안 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피 들어가시면 전자민원이 있습니다. 그 전자민원 클릭, 들어가시면 방송민원이 있습니다. 클릭. 불공정하고 왜곡되고 정말 나쁜 방송 보도들 거기에 제소하면 반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위대한 시민의 시대,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 하기.